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여러분 오늘자를 보니까 참 세상이란 것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겁난지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도심지에 있는 파이낸셜 스트리트 우리나라 하면 정권가죠. 그죠? 거기에 오피스 타워가 3억 불 정도 나갔는데 100만 1000만 1억이죠. 3억 불 나갔는데 가격이 뭐 80%도 정도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죠? 4년 전에 3억 불 정도 나갔는데 80% 이하로 지금 아마 매매가 될 모양입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350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그게 아주 최신식 건물입니다. 22층에 2019년에 3억 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80% 정도 가격이 추락한 거죠.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대도시가 좀 심각하고 미국의 많은 대도시의 그 사무실들이 원격 근무, 원격 근무가 여러분 증가하면서 사무실 공간에 여러분들 공실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양입니다.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하죠. 뭐 한 4일 정도는 집에서 일하고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게 이제 좀 홈레스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들 숫자가 증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지가 조금 많이 제가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삶의 질 문제 같은 그런 것이 좀 떨어진다. 미국의 대도시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좀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던 세일즈폴스,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사무실 공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식당이나 아니면 소매점이나 이런 작은 그런 그 사업들이 근로자들을 그냥 해고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크게 나왔네요. 예.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간의 30% 정도가 지금 비어 있고 이것은 코로나가 이런 덮치기 이전보다 한 7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공실률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간의 공실률 자료입니다. 2019년 한참 경기가 좋았던 데죠. 거의 뭐 한 3% 이런 데였습니다. 이게 공실률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런 덮쳤었는데 코비드 예, 공실률이 높아져 가지고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세상이 이런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이런 시내에 있는 가장 요지에 있는 그런 사무실이 뭐 여러분들 이 사무실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자기 돈으로 사서 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기 돈 일부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았겠죠. 그럼 이 가치가 이런 줄어들게 되면 대출을 이제 또 경신하려면은 지역은행하고 다시 또 여러분들 이자율 같은 협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파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뭐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의 말미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런 오피스나 이런 것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우리나라로 하면은 영어로 리츠라고 하죠. 이런 회사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SL 그린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로 해서
뉴욕 맨하탄의 두 번째로 큰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배당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은 1년 만에 주식 가격이 67% 떨어진 겁니다. 그냥 70달러 하던 주식이 지금 23달러 28센트까지 줄어든 겁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뉴욕은 특별한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가장 큰 사무실을 임대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이름 주식이 1년 사이 67%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1년 전에 100원에 팔던 주식을 23원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르나도 부동산 주식 회사인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 1등입니다. 1등. 예. 제가 알고는 맨하탄의 가장 요지에 가장 이름 1급 A클래스라고 하죠. A클래스 빌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입니다. 이것도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는 그 배당률이 한 10% 정도 되는 회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 주식도 1년 동안 63%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뭐죠? 오피스 공간의 공간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드슨 퍼시픽 이런 부동산 투자 주식에 대한 이거는 주로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 밴쿠버의 서부 해안의 A클래스 가장 1급 사무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 동안 78% 빠진 겁니다. 주식 가격이 100원에 샀던 것이 25달러 하던 것이 5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름 내친 김에 선벨트라고 하죠. 남부. 뭐 조지아라든지 텍사스라는 이런 쪽에 있는 여러분들 사무실을 또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예 피드몬트 여러분들 사무실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를 가보니까 1년 동안에 60%가 빠진 겁니다. 주식 가격에.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 아닙니다.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비 줄이시고 고정비 빚도 좀 많이 줄이시고 좀 더 일 많이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면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란 겁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